비가 오는 거야, 많은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자 주원입니다. 랜덤 여행 시즌 2 11일차 아침을 밝았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골뱅이 비빔밥. 아, 짠, 잘 먹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영천으로 갑니다. 영천. 여기서 영천은 가까워요. 영천에서 왔으니까 갔던 길 말고 바로 북쪽으로 한번 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하고도 가깝고 군위하고도 가까워요. 영천 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한 12km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서 지역 복귀 해보죠. 대구일지 군위일지. 자,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아, 근데 여름비는 시원한 맛이라도 있는데 겨울비는 진짜 영 별로입니다. 자, 그래도 비가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떠나면 안 돼 그대를 따라서. 하양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양교. 자, 다리 위에 뷰가 나쁘지 않아요. 하얗지는 않은데요. 자, 여기 경산시 하양읍이라는 곳인데 시골의 읍내 같으면서도 도시의 모습을 또 갖춰가는 중간 지점의 모습. 재밌네요. 자, 계속해서 이동 중입니다. 영천으로. 자, 경산시 와촌면입니다. 와촌. 와촌 치킨. 안녕히 가세요, 경산. 자, 오케이. 영천시 청통면. 영천시 청통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강릉에서 시작해서 동해, 정선, 태백, 동화, 안동, 청송,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영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다음 지역은요, 군위와 대구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확률은 2분의 1이죠. 과연 대구와 군위, 군위와 대구 어디가 나올 것인가. 자, 영천에서 지금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스타트. 돌아가. 돌려. 돌려주세요. 돌아가라. 왜 이래. 아, 이걸 안 했구나. 돌아간다. 대구냐, 군이냐, 군이냐, 대구냐, 대구냐, 군이냐, 군이냐, 대구냐, 군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힘이면. 아, 군위로 넘어갔습니다. 군위가 나왔네요. 군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군위까지는 대략 20km 정도. 그리고 고도는 260m. 아, 경남까지 가는 게 참 어렵네요. 예. 경주까지 갔는데 결국 다시 경북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뭔가 개미지옥에 빠진 느낌이에요. 아나로마트. 네, 지금 15km 탔거든요. 15km 보면 어제까지 탄 거리가 총 462km입니다 하나만 뽑을 수 있겠네요. 하나 갑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오, 닭고기 나이스. 일단 장 볼게요. 상자과자 샀고요. 냉동피자 샀습니다. 자, 919번 지방도를 따라 청통이라는 마을을 지나 신령이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신령을 지나 또 높은 어필을 오르면 군위, 군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디가? 어디가? 개무시. 자, 신령면. 그나저나 어디서 먹나 밥을. 배가 고파요. 딱 좋다. 철길 옆 정자. 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로 피자. 살짝, 많이는 말고. 저도 후라이팬에 이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에다 하죠, 이거. 자, 이렇게 해놓고 뚜껑 덮습니다, 그냥. 10분에서 15분 정도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혀주면 된다고 써있네요. 자,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자, 냉동 피자 먹어보도록 하죠. 오, 그렇게 막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 반 접어서. 아, 바닥이 탔구나. 새까맣게. 얘는? 아이씨, 뭐야, 이게 다 탔어. 아이, 타면 어떡해. 아, 좀 탔네요, 많이. 탔어, 탔어. 아, 이게 뭐야. 탄 맛이 너무 강합니다. 토핑만 먹어야 돼. 오, 치즈는 제대로인데. 근데 안 탄 부분은 맛있어요.
프라이팬에다 어떻게 해먹는 거야? 다 타는구만. 피자는 좀 망한 감이 있네요. 네. 위에는 진짜 잘 됐어. 그냥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릴 걸 괜히 까불었네? 왠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먹은 것 같지가 않지? 정리하니까 더 배고파졌는데? 피자를 그냥 찔 걸 그랬어요. 찔 걸 그랬어. 타지도 않고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와서 뭐 뭔 소용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919번 지방도 따라가겠습니다. 북의 방면으로. 부산인교 여기. 부산인교. 아, 어필 나왔습니다. 어필. 자! 군이 도착입니다. 군이군. 여기 영천에서 군위로 넘어가는 바로 이 지점에 묘원이 하나 있는데요. 비석이 굉장히 멋있어요. 예스럽고. 의성김씨 부사직공파 치산문중 선조님들의 분묘가 여기. 이제 저와는 관계는 없겠지만 뭐 관계가 없진 않죠. 다 우리 민족 한민족이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은덕을 받아서 한번. 잠시만요. 지역 뽑고 가실게요. 자, 군위와 연결된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의성이 있고요. 서쪽으로 구미, 칠곡, 그리고 남쪽으로 대구가 있습니다. 동쪽 길은 다 막혔지요. 자, 과연 의성, 구미, 칠곡, 대구 네 군데 중에 어디가 나올 것인지, 과연 어디가 나올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확률은 4분의 1. 의성, 대구, 칠곡, 구미, 의성, 대구, 칠곡, 칠곡입니까? 구미로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갔습니다. 현재 군이, 현재 군이에서 구미로, 군이에서 구미로, 군이 구미로. Gummy bear, gummy bear. Oh, I'm a gummy bear. Yes, I'm a gummy bear. 하나로마트. 지금 이제 키로수를 볼까요? 36.4km를 탔네요. 아까 10km에서 하나 뽑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6km를 더 탔기 때문에 두 개 더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배. 배가 나왔네요. 배. 지금 배가 있나? 하나 더. 하나, 둘, 셋. 사이다. 물건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베이컨도 없고 닭고기도 없고 메인으로 먹을 만한 건 하나도 살 수가 없어서 차라리 한 10km 더 가면. 크다 소. 와. I'm a jelly bear, cause I'm a gummy bear. 어필이 하나 있네요. 그냥은 안 보내주네. 자, 군위점 하나로마트입니다. 아, 여기는 하나로마트가 아니고 하나로클럽입니다. 클럽. 아, 다르네요. 스케일이 거의 대형마트 느낌. 482km 탔죠 어제까지. 그리고 40km를 더 탔기 때문에 520km 넘게 탄 거라서 52번까지 뽑을 수가 있네요. 지금 49번 사이다까지 뽑았으니까 3개 더 뽑을 수 있습니다. 3개. 수청하러 가겠습니다. 자, 사이다 샀고요. 고등어 샀고요. 베이컨 샀고요. 복분자 와인. 요구르트도 샀고요. 정자 죽인다. 화장실도 있고. 여기서 잘까? 위에다 치려니까 너무 부담된다. 정자가 너무 근사해서 밑에다 칠게요. 밑에다. 보니까 돌도 너무 치명적인 돌들이 많이 박혀있고 좁아요. 위로 가겠습니다. 비상이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는데 결국엔 부러져버렸습니다. 와, 큰일났다. 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볼대 뾰족한 부분, 부러진 부분에 이게 찢어졌습니다. 또 아, 끝났어 이 텐트.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어떻게 여기서 그냥 이 속에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밥 먹고 잠만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하룻밤만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텐트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끈을 묶고 앞에도 땡겨주고 저쪽도 사방팔방 땡기니까 서긴 섰네요. 텐트가 찌그러진 텐트. 마지막 밤을 보내줄 저의 오랜 친구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여행해줘서 참 고맙네요. 이 친구 너무 너무 험하게 섰다. 미안하다. 야, 잘 가라. 사실 저 볼대가 부족한가? 이미 조금 이빨이 나갔잖아요. 사실상 그때부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이 친구랑은 곧 이별이겠구나. 이별을 예감했죠. 네. 네, 마음은 아프지만 이 친구랑은 그렇게 더 오래 가진 못하겠구나 이제. 근데 오늘일 줄은 몰랐죠. 네.
같이 간 여행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랑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엄청 돌았죠. 제 영상에 계속 나왔던 텐트가 이 텐트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물건이고 소모품이지만 약간 기분이 그러한 게 제 생각에는 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집, 이게 집이잖아요. 여행자한테는, 저한테는 이게 오늘 하루만큼은 집이에요. 집, 이게 있어서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하루를 여기서 마감하는, 진짜 집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집이거든요, 여행자한테는. 그래서 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같이 내가 살았던 집으로서 떠나보낸다는 그런 느낌? 그냥 좀 그런 게 좀 더 잘 다뤄줄걸. 관리도 잘하고 좀 평소에 좀 세탁도 좀 해주고 관리를 잘했으면 더 오래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텐트 무사히 잘 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저녁 먹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베이컨을 굽고 있습니다. 이거 금방 구워지거든요. 한 장 한 장 구워가지고 쌈싸 먹으면서. 오케이. 자, 오늘 술은 바로 고창 선운산 복분자 와인. 자, 오, 향 좋다. 자, 한 잔 따르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자, 고기 한번 뒤집어 주시고. 아, 잘 익는다. 베이컨을 상추에 싸먹은 적은 처음입니다. 자, 한 쌈 먹어보겠습니다. 깻잎, 상추, 자, 고추장 찍어서요. 베이컨 첫 쌈이니까 두 장 갑니다. 베이컨 두 장. 자, 밥 올리고요. 자, 쌈 싸서 한 입에. 맛있는데요, 베이컨? 쌈 싸먹으니까 맛있네. 너무 바빠, 이거. 기름도 빼야 되고 끊임없이 올리면서 먹으면서. 자, 한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에서 왔죠, 우리가? 경산에서 영천으로, 그리고 영천에서 군 위로, 그리고 이제 구미가 곧 코앞에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 텐트, 네, 저의 오랜 친구, 이 텐트와의 마지막 밤을 위하여. 짠. 오우, 맛있다. 이런 게 원래 좀 싼 술은 되게 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적당히 그 복분자 맛도 쫙 올라오고. 맛있다. 술 괜찮네요. 도수는 13도입니다. 삼겹살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짠. 아, 이 텐트가 이제 쓸 수가 없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친구랑은 2016년 6월부터 여행을 같이 했거든요.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 맛있다. 마지막 베이컨. 이제 텐트가 없잖아요. 물론 오늘 이렇게 친 것처럼 어떻게 억지로 또 치면 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보내줘야죠. 마지막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 친구를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그래요. 물건인데도 마음이 약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울적한 마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새 거를 사야 되는 부담감도 있죠, 이제. 텐트가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눈치채시겠지만, 일단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텐트가 없는 상황에서 여행을 더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일단은 랜덤 여행 시즌2는 여기까지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텐트 사야 돼요. 예. 지금 텐트뿐만 아니라 멀쩡한 애들이 없어요. 최소 3년에서 5년, 6년까지 쓴 애들이라서 갈아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돈 모아서 장비도 갈고 또 다음 여행을 구상을 해야겠죠. 예. 자, 삼겹살 요 정도 남았네요. 삼겹살이 아니라 베이컨. 자꾸 삼겹살이래. 자, 2차전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겨울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배울 것도 많았고. 태백 정선, 그 강원도 구간, 거기서가 진짜 추웠고 힘들었지. 거기 내려와서부터는 그래도 날씨가 막, 물론 춥죠. 춥긴 춥습니다. 밤 되면 춥고 다 추워요. 겨울은 겨울이니까. 그래도 막 미친 듯이 춥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첫 겨울 여행인데 큰 사고 없이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원래 2주 잡고 온 거니까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딱 그냥 정리를 하라고 그냥 정리를 해주네요.
텐트가. 그만 들어가렴 하면서. 근데 여행도 한 열흘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여행이 여행이 아닌 일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오고 있구나. 겨울 환경에 적응하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이제 몸이 좀 풀렸는데 바로 또 풀리니까 이제 금방 또 이제 질리는 거죠. 인간이 그래.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뽑기를 잘못했어요. 실제로 뽑기를 아직 이제 오늘까지 탄 게 509kg거든요? 그럼 50개, 50번째 식재료를 뽑아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52번 요구르트까지 뽑았거든요? 지금 현행법상 두 개를 초과해서 뽑았습니다. 실수로.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차피 구미까지 가면 두 개 더 뽑을 양만큼은 어차피 이동하니까 그거 미리 뽑은 걸로 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 빡 하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라고. 다음 랜덤 시즌 3부터는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여행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 지금 이제 식재료 갖고 요리하고 먹고 이런 거는 좀 많이 해봤잖아요, 벌써. 일단은 겨울 여행은 힘드네요. 예, 일단 자전거로 겨울에 여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여행 중에서 난이도로 치면 거의 탑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이제 온도가 높았으니까 망정이지. 예, 이게 평년 기온이었으면 아마 더 죽었을 거예요. 벌써 집에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무사히 잘 마쳤다는 게 중요하고 재미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랑 스킬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랑 마지막 밤을 뜨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이 짠하다. 좋은 여행의 동반자였다. 진짜 나의 좋은 보금자리. 허바허바 제 허씨거든요. 허바허바 좋은 곳으로 가게나.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